빨려. 상큼물에 머리 감아본 적 있어? 우리 미순이는 항상 창포물로 머리를 감았지. 그래서 머릿결이 비단 같았어. 미순이는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았어. 봄이 되면 진달래 떠다 여기다 꽃잔을 붙였지. 내 삼촌은 어디다 묻은 거야? 네? 사고당한 삼촌 말이야. 화장해서 강에 뿌렸어요. 하긴 시신이 많이 훼손됐을 거야. 어떻게 하세요? 120km로 달리던 오토바이랑 부딪혔는데 당연하지. 짐승만도 못한 새끼.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미순이 기일이야. 네 애미가 덮어씌우지만 않았다면 우리 미순이 지금쯤 알아만한 딸 낳고 잘 살았을 거야. 알아 얘기하니까 눈물 붙다나? 그래, 딸이란 그런 거야. 생각만 해도 애미 눈구멍에서 눈물을 빼게 하지. 어, 맞아, 옥자야. 여기 살았었나요? 남편이 오징어 배를 탔었는데 배가 뒤집혀가지고 바다에다 목숨을 버렸지.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요? 아니, 그것 때문은 아니고. 바다에 남편 잃고서도 우리 미순이랑 난 씩씩하게 잘 살았어. 개망나니 네 삼촌이 벼락 맞을 짓을 저지르기 전까진. 네 애미는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잘도 거짓말을 하더군. 미순이가 바람나서 자기 동생을 꼬신 거라고. 더러운 소문 때문에 우린 고향에서 쫓겨났어. 우리 모녀가 동네 남자들한테 몸을 판다고 모두들 손가락질 하더군. 미순이 정신병원 들락거리다가 기어이 목숨을 끊었어. 왜? 네가 저지른 일 아니라고? 똑같이 갚아주려고. 이 세상에서 딸이 없어지면 목구멍에서 어떤 피울음소리가 나는지 네 애미도 알아야 하거든.
인간은 참 희한하게 생긴 동물이야.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남의 아픔을 몰라. 기어이 생사를 찢어놓아야 고통을 알지. 딸이 죽으면 애미한테서 어떤 짐승 소리가 나는지 네 애미도 겪어봐야 할 거야. 넌 여기서 가라.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이 언덕만 내려가면 바로 그 집이야. 성준 씨. 어서 가. 마셔. 피로회복제야. 끝났냐? 옥자 아줌마하고 성준 씨 부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난 끝났어. 그럼 타. 빨리 사라져주자. 근데 왠지 서운하네. 아줌마, 손목이 너무 아파요. 아프다고요. 손목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파요. 이러지 말고 저하고 얘기 좀 해요. 네? 조용히 해. 난 알아요. 아줌마 날 미워하지 않아요. 날 해치지 못한다고요. 닥치다니까!